탐정사무소, 한국에선 불법, 이제는 합법입니다. 명탐정 코난과 셜록 홈즈, 우리에겐 아주 익숙한 인물들이죠. 이들은 탐정입니다. 의뢰자의 요청을 받아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는 탐정.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한 직업인데요. 지금으로부터 43년 전 생긴 법에서 탐정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탐정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으로 당당히 활동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탐정이란 이름을 사용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고, 올해 2월에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민간조사원이나 생활정보지원탐색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탐정이란 이름을 걸고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OECD 가입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 제도가 없었던 우리나라. 드디어 막차를 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탐정은 과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가출한 아동 청소년과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공개된 정보를 대신 수집하는 것, 도난, 분실되거나 숨겨진 자산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탐정업이 허용되고 이들의 업무 영역이 넓어지면서 공권력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들은 미아나 실종자 찾기 등 경찰의 수사력이 미처 닿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정 제도 아직 완벽한 게 아니라는데요. 우선 탐정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업무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 잠적한 채무자나 범죄자의 은신처를 파악하는 것 등은 현행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 속 이야기를 통해 일반적인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했던 일들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탐정사무소 간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법을 무시해가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공인하는 탐정 자격증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딸 수 있는 탐정 관련 자격증들은 모두 민간 자격증입니다. 공신력을 가졌다고 보기엔 조금 힘듭니다. 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탐정사무소로 간판을 바꿔달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있는 정부는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요. 경찰은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와 흥신소, 심부름센터를 단속해 불법 행위를 막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Do You Know, 드디어 합법이 된 탐정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